여왕벌 게임의 권력자인 6명의 여왕벌은 각자 수컷을 거느리며 팀을 만들어 대결하고 최후까지 생존하는 여왕벌이 거느린 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합니다. 수컷들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수컷 번호 결정전. 지금부터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나무에 오래 매달린 순위에 따라 번호가 정해지는 미션입니다. 어머. 번호가 정해지는 미션입니다. 가장 빨리 탈락한 수컷이 18번, 최후까지 살아남은 수컷이 1번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왕벌 게임에서는 이 미션을 통해 스스로 쟁취한 번호가 이름이 됩니다. 1번 수컷 될지. 1억보다 숫자 1번인지 아니었어. 1번 아니면 의미가 없다. 아, 무조건 1등해야 된다. 그래. 이름 없을 바엔 1등으로 불려야지. 와우. 와. 퍼포먼스인데?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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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이런 거 처음 봐. 너 미쳐. 와. 멋있다, 근데. 평온하시다. 주무시는데요? 그냥 조박상 같은데요? 5분 경과! 와. 아무도 안 떨어지는 거야, 아무도. 그래서 나만 힘든가? 안 되겠다, 지금 떨어지면 절대 안 되겠다. 내 밑에만 몇 명 있어라. 많이 움직이시는데? 원래 이 몸이 더 두꺼우신 분들이 버티기 힘드신 거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두께가 있으니까. 저분 진짜 오래 버티시면은 대단한 거다.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도 근력이 세서 해볼만 하겠다. 중간 다리는 가자. 이제 조금씩 다들 꼼지락꼼지락 거리시고 있어. 누가 한 명 떨어지면 이제 우르르 하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탈락 18번. 떨어지고 나서 여왕벌님 계신 석을 봤는데 진짜 우울했어요. 한숨밖에 안 났어요, 진짜로. 사실 18등만은 피했어야 돼요. 꼴등은 어쨌든 하위권에서 놀 사람이 유력하다. 저는 그게 그분의 능력의 발목을 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근데 저 거분이 더 대단하신 게 무게가 있으신데. 너무 분했어요. 정말 제 자신한테 너무 분하고 창피했습니다. 탈락 15번. 탈락 14번. 저분은 포기한 것 같아. 스스로.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 같이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엉덩이랑 머리랑 가까워지죠. 불편해지는데 저러면? 그 위에 수컷님이 자꾸 엉덩이를 머리에 들이비셔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건 못 내려오지 또. 여기까지 왔는데 1등 해보자. 혹시 질 생각은 없었어요. 와 근데 진짜 대단하다. 이거 30분을 어떻게 하지?
독한 놈이야, 쟤. 35분 경과. 와, 이건 진짜 리스펙트다. 40분 경과. 와, 미쳤다. 45분 경과. 와, 미쳤다. 와, 45분. 소문이 꼴 3개 넣었어요, 지금. 어떤 분인지 되게 궁금하다. 이분은 힘들까? 할만해요.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여유가 있다. 팔에 탁 터는데? 아, 씨발. 다리 지가 빡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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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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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2번. 아. 최후의 1번. 와, 미쳤다. 수컷들과 대화를 나눠주세요. 왔구나. 생존, 피지컬, 서바이벌. 누굽니까? 어, 딱 난 지나가는데 포스가. 저는 일단 장은실 여왕벌님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장은실. 무조건 장은실 여왕님이. 무조건 저 팀에 가야 된다. 장은실 여왕벌. 장은실. 장은실. 장은실님. 장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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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같은 팀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밖에 들진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러닝 페이스가 어떻게 되세요? 10km. 10km요? 4분대로 뛸 수 있어요. 4분 초반대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뛸 수 뛰는 거예요? 뛸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러닝 페이스 어떻게 되시나요? 10km는 한 42, 3분. 체력은 이미 좋고. 3대 몇 정도 하세요? 좀 안 돼요. 480 정도. 신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명은 다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자신 있어요? 몸싸움이나. 제가 다 1등은 못해도 다 3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1등 해야 되는데. 아, 근데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상대팀 분석할 때도. 그쵸. 아니, 은실 여왕님 굉장히 오래 걸리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은실 여왕벌님이 한 명 한 명 다 개인 질문할 때 치사하다고 생각했어요. 1등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고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앞으로 게임에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철 부대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몸싸움도 좀 하셨어요? 몸싸움. 아, 저는 보통 난 좀 이렇게 죽이는 쪽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죽인다고요? 상부가 아니라서. 아, 몸싸움은 이제 이게 아, 몸싸움은 네, 강철 부대에서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세시네. 제가 사실 7번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런닝 뛰시나요? 네. 원 마일 기준으로 네. 7분 20초? 파워 하면 또 자신 있으시고. 그러면 몸싸움은 진짜 자신 있으시군요. 와, 만만치 않은 분이다. 엄청나다. 아, 장난 아니구나. 무조건 이기려고 나온 사람이시구나. 너무 좋은 찬스를 내가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하다. 탐색을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물어보고 계세요? 너무 취조가 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플러스 하시죠. 네. 그 격투기 같은 거 이런 거 해보셨어요? 아, 유도 몸싸움. 좀 배웠었고. 유도 얼마나? 제가 뽑을 수컷은 2번 수컷. 증명했구나. 아, 역시. 4번 수컷입니다. 와우. 아, 다행이다. 어, 이제 뭔가 우승할 것 같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입할 수컷을 호명해 주십시오. 아, 어렵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7번님 체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85. 85? 네. 체중까지 이게 밸런스 해가지고. 피가 다 죽어. 그니까. 아,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
세 번째로 영입할 수컷을 호명해 주십시오. 마지막 수컷은 7번 수컷입니다. 와우. 당첨. 예스 sir. 예스 sir.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최상의 팀. 석준이. 아 진짜 뽑을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7번 분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난 좀 이렇게 죽이는 쪽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랑은 같은 팀을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죽겠다. 와. 어우 좋은 수컷 다 데려왔네. 어. 2번, 4번, 7번? 너무 아쉬웠어요. 2번, 7번, 와, 4번 수컷은 진짜 어려웠어. 여왕벌 앞에 한쪽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한쪽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한쪽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너무 센데? 아 그때 충격을 좀 받았어요. 나온 거 좀 후회되는데. 현타. 현타가 좀 맞다. 이거 맞나? 어제까지 회사 사무실에 좀 정상적으로 앉아있던 정상인이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무릎 꿇고 있고. 아, 여왕님이시니까 여왕님으로 모셔야죠. 야, 어, 요거 재밌네. 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와, 너무 센데? 요. 제가 그때 맨 밑에니까 뒤에 쓰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왼무릎인가요? 아니 너무 엄청하다 나. 아니 너무 재밌다. 처음에는 놀랐어요. 근데 이 세계관에 완전 빠져들었기 때문에 아 이 세계관이 그렇다는데 여긴 지금 지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야. 미치겠어. 내가 봤던 도파민 가짜였어. 진짜 도파민들만 있어 지금. 잘해야 된다.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선택한 수컷들에게 상자 안에 있는 여왕벌의 팔찌를 채워주십시오. 잘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경찰 부대. 네. 진짜 믿을게요. 저 우승 경력이 있어가지고 우승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승해야 돼. 네. 아, 믿겠습니다. 종준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줘. 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만 하면 안 된다. 별이 다섯 개. 딱 별처럼 보였어요. 저는 제가 뽑은 친구들을 믿습니다. 최고의 팀이구나.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서현숙 여왕벌. 대결하고 싶은 팀을 지목해 주십시오. 저희는 신지은 여왕벌 팀입니다. 신지은 여왕벌 팀입니다. 저희의 바람대로 현숙 여왕벌 팀이랑 같이 하게 되어서 사실 좋았어요. 입꼬리가 올라갈 뻔했는데. 신지은 팀을 대결 상대로 선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들 피지컬이 좋으시지만 이 헬스로만 다져진. 이것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조금 그나마 해볼 수 있는. 풍선 근육이다. 풍근이다. 누가 틀렸어? 풍근이다, 풍근. 맞는 말이에요. 풍선 근육 맞아요. 여러분 풍선 근육 맞아요? 둘이가 너희들한테 그 정도 얘기를. 너희들한테까지 질 풍선은 아닌데. 캐릭터들이 뭔가 다 비슷하지 않나요? 심지어 피부 색깔도 다 똑같아. 같은 태닝샵 다니나 봐요. 나 기술 쓴다! 야. 다 왔어! 다 왔어! 안 돼! 잠깐 브레이크! 동맨! 브레이크! 나이스! 오케이! 좋아! 어, 씨. 나이스! 브레이크! 나이스! 오케이! 좋아! 어, 씨. 나이스! 오오 조심! 조심! 좋아! 어, 씨. 나이스! 오오 조심! 조심! 오오 조심! 나이스! 나이스! 와! 좋아! 바로 나이! 바로 나이! 좋아! 바로 나이! 바로 나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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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멋있다! 바로 나이! 좋아! 나이스! 좋아! 나이스! 아 뭐야! 왜 저렇게 잘 넣어? 바로!
바로. 나이스. 나이스. 받아야 돼. 와. 와. 받아야 돼. 아. 감사해요. 너무 잘했어. 아, 고마워요. 믿어줘서 감사해요. 힘들어, 씨. 미안해, 너무 늦게 했어. 아, 나이스! 좋아. 약간 한 팀이 되어가는 느낌을 일단 받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나한테 공을 던져주니까 무조건 이겨야겠다. 아, 나이스! 아, 나 골이 너무 안 들어가는데? 어떡하지? 나 힘 좀 빼. 아니, 나 진짜 넣고 싶은데 안 들어가는데? 어떡해요? 근데 사실 이건 내가 잘해야 되는구나. 아, 일단 해봐. 일단 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고. 그냥 열심히 개같이 더 뛰어요. 이건 닦게. 어쩔 수 없어. 이건 닦게. 하나. 맞지? 바로 쏘.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이렇게 되면 나이스. 아, 제발 진짜. 쏴. 나이스. 아아 나이스. 천천히. 바람. 바람! 나이스! 와! 뭔데? 뭔데? 봐도 되는 거. 이거 열어보면 안 되겠죠? 아직. 열어보고 싶다. 지금부터 각 팀의 수컷들이 팀 결정전에 투표한 복종하고 싶은 여왕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투표 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16번 수컷님이 투표 용지에 현숙님을 투표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그 투표 용지를 봤는데 처음에 충격적이라서 약간 머리가 하얘졌고 나머지 여왕벌님들이 뭐라 하는지 사실 안 들리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저를 투표하신 분 계신가요? 16번 분이 이제 분명 손을 들었는데 나를 따라온다고 이렇게 하고 믿음을 줬던 게 사실 조금. 저희는 일단 여왕벌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왕님 운은. 거짓말처럼 저한테는 조금 느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맞다고 하면 화가 나지도 않았고 그냥 너무 슬펐어요. 뭔가 약간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싫어하는데 네, 제가 분명 선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제가 여러 번을 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너무 제가 마음에 쏙 드시는 분이라가지고 좀 실망감이 사실 크긴 한데 근데 오히려 저는 제 삶을 살았을 때 거짓말이 좀 강하게 좀 배신감으로 느껴져서 그런 점이 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좀 한 번 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일단은 무조건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 긴급 회의 가능한가요? 저희 긴급 회의 가능한가요?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사실 그 투표 용지를 방금 보고 왔어요. 아, 조졌다.